아, 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그 바로 화면 보이는 것처럼 영어 원서 그 표지를 가져왔는데 이야기 제목이 스티븐 킹의 Finders Keepers라는 이제 그 소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리뷰 남겨드렸지만 이 소설은 미스터 멜세데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멜세데스라고 Finders Keepers, 그다음 세 번째 End of Watch, 이거를 빌 호지스. 빌 호지스라는 것은 그 이제 호지스라는 은퇴한 형사가 있어요. 그 형사 이야기입니다. 형사가 주인공이고, 근데 빌 호, 이제 흔히들 이제 빌 호지스 3부작이라고 해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두 번째 이야기죠. 그 HBO 미드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스터 메르세데스 두 번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 이제 소설 시작해 보면, 첫 번째 이제 확실히 스티븐 킹은 글은 정말 잘 쓰긴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첫 번째 이제 소주제 제가 이제 빌 호지스 3부작 중두 번째 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빌 호지스 형사 3부작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권은 아까 말씀하신 미스터 메르세데스입니다. 실은 미스터 메르세데스 2권이라 해야 사람들이 덜 헷갈릴 것도 하고, 그래도 이제 별도로 소설로 근데 독립적으로 읽어도 괜찮을 정도로 미스터 메르세데스와는 90%가 제가 90%라고 말씀드렸죠. 딱 10%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독립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별도로 읽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엄밀히 얘기를 좀더 들여다보면 미스터 메르세데스 사건으로 심한 부상을 당한 소버스 그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스터 메르세데스의 그 주역들, 그러니까 범인 브래디는 아예 두 페이지 정도, 그것도 이제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고, 빌 호지스 3부작에는 말이 무색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퇴한 탐정 호지스 형사는 이제 그분의 역할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3부작이 근데 이제 호지스 시리즈의 3부작 결말인 제목이 End of Watch예요. 그래서 그 파인드 스키퍼스라는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어떻게 끄집어 가가지고 짜야지 잘 몰라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이 책까지 읽고 나서는 큰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읽어도 뭐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이어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까지는 드는데, 뭐 사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스신잡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아마 김영하 작가가 나와서 이제 여러 번 패널이 있었죠. 뭐 유시민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무인도 가게 되면은 질문을 이제 MC가 질문을 하죠. 가지고 가고 싶은 인생책으로 이제 톨스토이의 아나 카레니나를 꼽아요, 김영하 작가가. 상중하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 읽고 나서, 완독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중권은 깜빡 안 읽었더라 라는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상중하였던 거죠. 근데 중권은 안 읽었는데도 책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왠지 이거랑 좀 겹쳐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파인더스 키퍼스도 안 읽어도 빌 호지스 3부작에서 2부작만 읽어도 뭐 이야기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상당히 독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 여기 표지 제일 밑에도 봐도 Author of Mr. Mercedes 써졌죠. 뭐 어쨌든 그 Finders Keepers라는 책 제목은 뜻을 풀어보면 찾은 자가 갖는다라는 이제 뜻인데, 피터 소버스라는 이제 소년이 등장하는데 30년 전에 우연히 땅에 묻힌 트렁크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제목으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퇴역한 빌 호지스 형사가 홀리 기브니와 함께 차린 사립 탐정 회사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스티븐 킹이 아마 의도적으로 중의적으로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소주제는 이제 소수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버전 이야기. 네, 진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미스 메르세데스 때도 좀 읽었을 때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번역이 너무 조잡하다라는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파인더스 키퍼스 읽은 때는 더 조잡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 번역자가 다른 사람인가? 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똑같더라고요. 물론 영어 원서에서도 스티븐 킹이 조잡하게 글을 썼었는지는 확인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제 역량치를 벗어나기 때문이라서 이제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이은선 번역가님 까는 건 아니고, 정말 죄송하지만 뭐 진짜 근데 글이 잘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왜 읽어나갔냐라고 하면 역시나 그냥 이야기가 진짜 궁금했어요. 스티븐 킹의 이야기의 힘. 아, 도대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지라는 호기심 때문에 책을 계속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 호지스 3부작의 완성격인 엔드 오브 와치도 역시나 이은선 번역가님이라서 문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대하는 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3부작 중에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스티븐 킹의 상상력의 결정체가 궁금해서 책을 펼치긴 할것 같아요. 특히나 미스터 메르세데스의 진범이었던 브레디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그 약간 살짝의 스포는 봤기 때문에 되게 궁금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소설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 앞에 리뷰 정도 해봤고, 소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미스터 메세데스랑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킬링타임 영웅으로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미드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전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미드로만 보지 마시고 책으로 또 읽는 또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시간, 책을 읽으면서 좀 생산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